안녕하세요 지지스쿨 슈에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 명의 인물과 소품이 등장하는 SD 캐릭터 일러스트 작업 과정을 스케치부터 채색까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봅니다. 캐릭터성을 강조하는 연출과 셀 채색 방식에서의 질감 표현 요령 등 후일 예시와 같은 그림을 그릴 때 어려움을 겪지 않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된 캐릭터 디자인과 함께 수작업 스케치를 바탕으로 내용과 구도, 형태의 수정, 선화 작업, 마스킹, 채색과 보정까지 그림을 그려나가는 진행 단계 순서대로 스피드 페인팅 영상과 코멘트를 제공합니다. 각 단계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오면 한 장의 일러스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캐릭터 디자인부터 시작하는 일러스트 작업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을 시작하면서 초반 컨셉 설정은 작품 전반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 그림은 영화 포스터와 같이 다양한 캐릭터들이 한 화면에 들어오는 복잡한 구도의 일러스트를 작업할 예정입니다. 그릴 것이 많고 아이디어가 많아지다 보니 그림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 정해 둔 컨셉이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줍니다. 캐릭터의 개성이 강한 것은 좋지만 캐릭터 간 공통점이 너무 적은 경우 중구난방하고 정신없는 분위기가 되므로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추구하는 그림을 그릴 때에는 큰 디자인 컨셉트를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디자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스팀펑크를 컨셉으로 스팀펑크 세계관에서 살아가는 남매들을 그리고자 합니다. 스팀펑크라는 큰 컨셉이 정해졌으니 자료를 수집해 봅니다. 복식, 배경, 소품 등에 스팀펑크의 키워드만 붙여도 같은 컨셉의 다른 분들의 창작물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얻어 나만의 디자인으로 재해석하도록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자료 수집이 우선되어야겠죠? 자료를 찾는 기준은 컨셉 설정의 기준과 같이 6화 원칙을 기준으로 시대, 지역, 건축, 복식, 소품 중심의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좋습니다. 모아놓은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빠뜨리지 말고 최대한 내 그림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일러스트에서 현실 고승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그림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러스트 작업에 앞서 캐릭터 디자인부터 시작합니다. 스팀 펑크라는 큰 컨셉을 갖고 우선 떠오르는 느낌을 가볍게 그려봅니다. 러프 스케치 초반에 실루엣의 느낌을 살려서 그려주도록 합니다. 캐릭터의 성격이나 꼭 넣어주고 싶은 기믹 등 우선 떠오르는 요소들을 러프에 메모해준 뒤 준비해둔 SD 기본 체형에 알맞게 구상한 디자인을 끼워 넣어줍니다. 러프 스케치의 실루엣에 수집해둔 자료를 참고하여 스팀펑크 풍에서 자주 보이는 요소인 가죽 소재, 시계 부품 모양의 요소들이 디자인 구석구석에 잘 보이도록 배치해줍니다. 그리고 싶은 요소들을 다 그려준 뒤에는 좀더 예뻐 보이도록 전체적인 비율을 수정해 줍니다. 캐릭터 디자인 시트는 마치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캐릭터 디자인 시트에서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꼭 표현해야 될 요소들을 그려둡니다. 3D나 입체 조형 작업으로 연계되는 경우 내부 구조나 중첩되는 형태 부분도 별도로 그려줍니다. 애니메이션 동작이 들어갈 경우 움직이는 동화 전체를 그릴 필요는 없으나 콘티를 미리 그려두면 도움이 됩니다. 가령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필요한 경우 바리에이션 등을 시트 안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러프 스케치는 작업 지시서와 같으므로 이후의 세부 스케치 작업을 수월하게 해줍니다. 세밀한 디테일보다는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느낌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그려봅니다. SD 스타일임으로 둥근 얼굴과 짧은 신체 비율, 귀엽고 익살스러운 분위기에 초점을 두고 스케치해 보았습니다. 캐릭터가 한 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 메인 인물이 여러 등장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이므로 메인 주인공, 서브 주인공, 엑스트라를 구분하여 적절한 비중을 나눠 주도록 합니다. 캐릭터 각각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한 곳에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캐릭터들에게 공통된 이야기 거리를 주면 좋습니다. 오늘 그림은 여럿이 모여 하나의 적을 함께 상대하는 분위기로 괜찮겠네요. 익살스러운 분위기를 위해 대체로 과장스럽게 강조하여 그려줍니다. 스커트는 보다 풍성하게, 앞쪽을 향해 튀어나온 물체는 크게, 뒤쪽으로 멀어지는 물체는 작게 그려주면 역동감과 재미는 물론 쉽게 공간감을 줄수 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느낌으로 투시를 과하게 주면 위압감을 주는 형태가 됩니다. 러프 스케치 단계에서부터 채색 작업을 대비해 간단하게 명암의 위치를 스케치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세부 스케치 단계에서는 러프 스케치의 선을 바탕으로 보는 사람은 물론 그리는 사람도 알아보기 쉬운 그림으로 만들어줍니다. 러프에서 대강 존재만 하던 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다듬어 갑시다. 안정적인 형태를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구조선도 함께 그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선화 단계는 채색을 위한 가장 깨끗한 최종 스케치 선을 그리는 단계입니다.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선화 작업을 꼼꼼히 해둬야 그림을 그리는 동안 헤매질 않습니다. 채색에 필요한 선을 그려주는 단계로 세부 스케치 단계에서도 대충 그려줬던 작은 디테일들을 이제는 정말 꼼꼼히 그려줘야 됩니다. 작업의 편의를 위해 등장인물별로 그룹을 나누어 작업합니다. 스케치 단계에서 등장인물끼리 겹쳐 가려져 있던 부분도 그룹별 레이어에 따로 그려주도록 합니다. 선의 강약에도 원리와 요령이 있습니다. 우선, 조형 요소인 선은 면을 끊어 형태를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큰 덩어리의 외곽선은 굵은 선으로, 평면의 무늬나 작은 장식들은 얇은 선으로 그려주면 좋습니다. 여기에 선의 강약을 주면 더욱 재미있는 그림이 됩니다. 선의 굵기 조절만으로 밋밋하고 평면적인 그림에 생동감을 더하고 원근감과 입체감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쪽으로 튀어나온 물체는 굵은 선으로, 뒤쪽으로 멀어지는 물체는 얇은 선으로 그려주면 원근감과 함께 시선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라인이나 손과 같은 부위는 더욱 신경 써서 볼륨감 있는 선으로 시선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그려줍니다. 형태의 모서리 끝이나 덩어리 볼륨감이 큰 부분, 가장 많이 꺾이는 가장자리 지점에 굵게 악센트를 넣어주면 악센트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면서 형태의 입체감을 살리기가 좋습니다. 입체 구조물의 경우 구조를 고려하여 덩어리의 중심축, 표면의 정중선 등 가이드 선을 먼저 그려놓고 선화를 그려줍니다. 러프 스케치와는 별도의 가이드 라인을 위한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 작업하도록 합니다.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부위별로 색을 나눠치려는 작업을 마스킹 작업이라고 합니다. 포토샵에서는 특정 색상만 선택 영역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밑색, 배색, 마스킹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작성해 두었던 캐릭터 시트를 바탕으로 그림에 필요한 색상들을 뽑아 팔레트를 만들어줍니다. 팔레트에는 물체의 고유색을 주로 사용하여 만들어줍니다. 배색에 있어 유사색은 통일성을 주지만 대비되는 색은 서로 눈에 띄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캐릭터의 특징이 되는 헤어, 눈동자 색은 대비되는 컬러로 배치하고 면적이 큰 옷은 한 가지 컬러 계열로 매치하면 손쉽게 메인 컬러, 서브 컬러, 포인트 컬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구나 소품 등의 배색도 일단 전체적으로 메인 컬러를 칠한 뒤 손잡이나 프레임 같은 얇고 작은 요소에 재질을 고려한 컬러를 매치해줍니다. 덩어리와 덩어리가 맞붙는 부위에는 너무 명도가 비슷한 색은 피해주도록 합시다. 비슷한 종류의 물체지만 서로 구분되어야 하는 경우, Hue Saturation 기능을 활용하면 명도 단계의 변화도금 비슷하나 컬러 톤이 다른 팔레트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스킹 작업을 할 때에는 영역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색과 색의 경계선을 칼같이 칠해주고 필요한 색깔박 영역별로 레이어를 분리해서 작업하면 편리합니다. 마스킹할 영역을 선택 영역으로 활성화한 뒤 페인트 통이나 선명한 브러쉬로 칠해주면 편리합니다. 마스킹 작업이 끝나면 비로소 그림을 그릴 밑준비가 끝난 셈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채색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작한 평면의 형태의 빛과 그림자의 색을 입혀 다채로운 볼거리와 입체감을 주는 것으로 그림의 생명력을 주는 것이 바로 채색 작업입니다. 그림 전체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면적이 넓은 부분부터 점차 작은 디테일 순서로 채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림에 어디에서부터 칠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주인공부터 칠해나가면 좋습니다. 배경에 포함된 일러스트의 경우 면적이 넓은 백그라운드 먼저 칠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오늘은 주인공 캐릭터 그룹부터 채색해줍니다. 밑색은 이미 마스킹 단계에서 칠을 해두었으므로 명암을 그려 그림에 입체감을 주는 채색을 해봅니다. 명암이란 말 그대로 빛과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물체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존재를 통해 우리는 형태를 인지할 수 있죠.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형태에는 명암이 존재합니다. 내가 그리는 형태가 각이 져 있는지, 부드러운지, 요철이 있는지 등등 그림자가 질만한 곳에 명암을 적절히 칠해주는 것만으로도 형태는 물론 질감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림자가 지는 위치를 찾을 때에는 빛방향을 우선 정한 뒤 물체의 표면의 위아래, 오른쪽 왼쪽을 고려하여 칠해주면 됩니다. 명암 채색 단계에서 그림자를 넣어 입체감을 주었으면 하이라이트를 통해 물체에 더욱 입체감을 줍시다. 하이라이트란 제일 밝게 반사되며 빛나는 빛을 이야기합니다. 입체 중에서도 가장 바깥으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빛의 접이나 가느다란 빛의 흐름선을 그려줍니다. 빛도 그림자도 형태의 표면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표면의 형태 흐름과 방향을 생각해 가면서 각도에 맞춰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각 조각 끊어져 있거나 점점이 찍힌 하이라이트는 세밀하게 반짝이는 느낌을 강조해 줄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면적을 너무 넓게 칠하면 핀 포인트가 아닌 밝은 면적으로 인식되므로 반짝이는 질감 표현을 위해 하이라이트를 넣을 때에는 꼭잘 보여주고 싶은 포인트에 살짝만, 핀포인트로 점 하나만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배경의 물체에 하이라이트를 넣을 때에는 흰색을 피해줍니다. 배경에서의 대비가 너무 센 경우 주인공이 아닌 배경 쪽으로 시선을 뺏기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배경 오브젝트는 캐릭터의 세계관을 다져주고 더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많이 그린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요령으로는 오브젝트 반복해서 넣기, 색채와 명암 단계를 늘려서 풍부하게 톤을 만들어주기, 스플래터나 스케터링으로 반짝이를 뿌려서 단조로운 면 쪼개어주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밀조밀한 빛 디테일이 많은 바닥 스태츄의 경우 각이 진 부분 중심으로 명암을 찾아주되 하이라이트는 없이 밝고 어두운 대비가 너무 강하지 않게 주의하며 명암을 칠해줍니다. 대비가 너무 세면 자체 배경 쪽으로 시선이 쏠릴 수 있습니다. 질감 표현을 위해 대비를 많이 주어 채색한 경우에도 후에 레이어 오퍼시티를 줄여 대비를 줄여줍니다. 그림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 몇 가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림을 정리해 봅시다. 덜 그려진 느낌이 나지 않게 하는 요령이 중요한데요. 듬성듬성하게 빈 공간은 없는지 모서리가 애매하게 빠져나가서 형태를 흐트러뜨리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봅시다. 디테일을 다듬는 과정은 보다 안정감 있고 밀도 있는 그림을 만드는 단계로 그림 전체에 조금씩 조금씩 손을 대어줍니다. 흐트러졌던 형태를 다듬으며 스케치 단계에서도 부족했던 자잘한 액세서리의 모양을 다듬고 매끈하게만 표현해 뒀던 물체에는 옅게 질감과 장식들을 더해줍니다. 입체적인 구조물을 굳이 그려넣지 않아도 평면의 면적에 프린트된 무늬를 그려 넣는 것만으로도 단조로운 면을 쪼개어 볼거리를 많이 늘려 줄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그림에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손을 대고 다듬어 준 만큼 완성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자잘한 명암 요소가 많아 시선이 분산된 경우에는 배경을 포함한 그림 전체에 그라디언트와 오버레이 레이어를 얹어 빛방향을 정돈해줍니다. 후에 색보정 작업을 한번더 거치도록 합니다. 색감 보정 작업이란 앞서 해온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채색 방법입니다. 빈 곳에 색을 채워 넣고 그림자를 찾아 입체감을 만드는 등 앞서 해온 채색이 없는 것을 잊게 만드는 작업이었다면 색감 보정은 이미 잘 만들어진 그림을 더욱 예쁘게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색보정 단계에서는 주로 오버레이 레이어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만들고 덩어리의 입체감을 살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색조로 분위기를 만들고자 할 때, 따스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싶을 땐 분홍, 노란 등의 난색조의 색, 차가운 분위기를 내주고 싶을 땐 청록, 파랑의 한색조의 색을 씁니다. 난색조는 확대, 한색조에는 축소의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제부 덩어리에는 주로 난색조의 빛을, 배경 부분에는 한색조의 빛을 더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체감을 더 강조하고 싶을 때에도 오버레이 레이어를 써서 밝은 곳은 더욱 밝게, 어두운 곳은 더욱 어둡게를 캐치프레이즈 삼아 밝고 어두움이 교차하는 모서리에 어두운 색으로 깊이감을 주고 반사광이 들어오는 부분에도 밝은 색을 칠해서 명암 대비를 극대화해 입체감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앞서 배경 단계에서도 했던 작업이지만 자잘한 명암요소가 많아 시선이 분쇄될 경우에는 배경을 포함한 그림 전체에 그라디언트와 오버레이 레이어를 얹어 빛방향을 정돈해 줍니다. 부분 부분과 전체 화면을 번갈아가면서 세밀한 디테일과 전체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도록 합니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으니 그림의 장식적인 재미를 좀더 추가해 보도록 합니다. 액세서리에 필터 효과를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알의 궤적을 평면한 컬러로 만들어 돋보이게 하거나 총알의 형태에 필터 효과로 운동감을 강조해 줍니다. 주인공 그룹이 한대 뭉쳐 있어 너무 들러붙어 있는 경우, 테두리 선을 추가하여 앞뒤 공간을 강제로 분리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보신 여러분이 홀로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일러스트 제작의 절차와 과정들을 함께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자 하는 이미지 컨셉을 설정하고 러프 스케치 단계를 거쳐 선화 작업에서의 팁, 채색에서의 요령, 색보정 단계까지 일러스트 마무리 단계에서 중요한 점 등을 짚어 보았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화풍들이 있고 그림을 그리는 개개인의 작업 스타일은 워낙 다르지만 보편적인 작업 순서와 방식은 이러하며 나도 이와 비슷한 순서와 방식으로 그려나가면 그림 기르기 어렵지 않겠구나 하고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양한 강의를 통해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